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한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토론토 랩터스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경기들에 대한 리뷰와 선수에 대한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토론토 랩터스 인시즌 토너먼트의 탈락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랜도 매직이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1승 2패의 랩터스는 탈락을 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인시즌 토너먼트 말고 이번 주에는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랩터스가 반등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랩터스 지난 3승 모두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상대들이 그렇게 강하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이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승률이 5할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노릴 것인지,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릴 것인지, 리빌딩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숨 돌렸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경기였습니다. 142대 113. 이번 시즌 최다 점수 차를 거둔 기분 좋은 승리고 4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한 경기 프랜차이즈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날 랩터스는 멤버 전원이 서로의 오픈을 봐주면서 최대한 좋은 슈팅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가드뿐만 아니라 포워드, 센터들도 서로의 패스를 보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중 저는 놀라웠던 게 BQ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프레셔스 아추아가 무려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날 야쿠 퍼틀 16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투율 100% 그리고 약점인 자유투 역시 80%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셔스 아추아 이날 12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바닥을 기던 3점 슛 역시 2개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사실 저는 아치우아에 대해서 많이 BQ가 딸리기 때문에 희망을 놓고 있었는데 확실히 피지컬이나 이런 번뜩이는 모습들을 보면 기대를 놓기에는 아직은 이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였습니다. 기존 랩터스가 올랜도 매직을 참잘 잡았었기 때문에 천적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이런 매직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 랩터스가 못했다기보다는 매직이 확실히 강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재 올랜도 매직은 수비 관련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빌딩 팀들이 공격은 뛰어나지만 수비가 약한 것에 반해서 매직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순위가 상위권에 있지만 앞으로도 이 리빌딩은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날 반시 가문의 신인왕 선후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14득점 8리바운드 4어시스트 3스틸, 그리고 방케로는 25득점 5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패배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벤치 득점도 패배의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32대 56으로 랩터스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랩터스의 벤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이날 3득점에 그쳤습니다. 현재로는 진짜 베테랑 미니멈도 아까운 선수입니다. 그리고 백투백으로 치러졌던 경기 인디애나 페이서스전 랩터스와 페이서스가 불꽃 튀는 화력전 끝에 랩터스가 1점 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의 히어로는 시아캄이었는데요. 36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슈레더와 반즈 역시 득점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말라카이 플린 벤치에서 출장하면서 14득점으로 이번 시즌 최다 득점을 세웠습니다. 이 쿼터 초반 특히 3점슛 2개를 포함한 8점 연속 득점은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게리 트렌트 주니어 132대 131 진짜 클러치 상황에서 자유투 2개를 얻었고 2개 모두 흘렸습니다. 지난해 84%에 육박했던 자유투 성공률이 올해는 55.6%로 급락했는데요. 아, 네.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게투즈가 이 놓친 자유투 이후에 인디애나가 골을 넣었다? 와, 상상도 하기 쉽네요. 이번 주 마지막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였습니다. 121대 108로 랩터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경기의 대역전패를 완벽하게 서력하면서 5할 승률에 올랐습니다. 이날의 히어로는 오지 아누노비였습니다. 고효율로 26득점을 기록했고 상대편 에이스인 잭 라빈을 수비하면서 마지막에는 시카고 불스의 추격의 의지를 꺾는 쐐기 3점슛까지 꽂아 넣었습니다. 이 3점슛 한 방에 한 자릿수 점수차까지 쫓아오던 불스는 이제 추격의 의지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이날도 랩터스의 국밥 같은 두 남자 묵묵히 본인의 몫을 잘 해주었습니다. 야쿱 퍼틀은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야투 성공률 88%, 스카티 반지는 13득점 11리바운드 마찬가지로 더블더블에 1스틸 2블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잭 라빈과 파스칼 시아캄 개인 스탯과 팀의 승패는 엇갈렸는데요. 잭 라빈이 파스칼 시아캄의 18득점에 두 배나 해당하는 득점을 했지만 과연 시아캄보다 두 배를 잘했느냐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사진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주야 누노비가 이번 주 팀에 합류하면서 팀이 3승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는 그간 좀 나빴던 슛감까지 돌아오면서 100점짜리 활약을 해줬습니다. 사실 뭐 슈팅은 기복이 있을지언정 수비에는 기복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주야 누노비가 본인의 슛감이 좋지 않은 날에도 수비에서 제 몫을 해주면서 랩터스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지야 누노비 같은 선수를 보자면 볼 소유도 적고 3점슛도 준수하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 옛날 클레이 탐슨처럼 어느 팀에 가도 잘 맞을 조각이라는 평이 딱 맞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잭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타팀 선수라서 좀 신랄하게 까는 게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랩터스와 좀 링크가 된 만큼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불스 현재 5승 12패로 동부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로잔, 라빈, 부셰비치 자칭 빅3를 만들었지만 몇 년째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카고 불스가 리빌딩 버튼을 누르고 랩터스가 그중에 잭 라빈에게 some level of interest,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심에 대해서 랩터스 팬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요. 이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수의 트레이드에 있어서는 선수의 계약 역시 그 가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잭 라빈 2027년까지의 계약이고 215밀리언 맥시멈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좋은 선수인 건 분명하지만 선뜻 트레이드 하기에는 그 계약의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 가치 선수의 능력 역시도 다시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2020, 2021 시즌 이후로 꾸준하게 스탯 볼륨과 효율 모두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공격력도 하락 중인데, 그렇다면 약점이 개선되었느냐? 약점은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또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좀 제가 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난주 워싱턴과의 경기, 불스와의 경기 모두 봤기 때문에 잭 라빈 봤는데, 네, 워싱턴의 칼 쿠즈마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별 가치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불스가 책정한 선수들의 가격표 역시 랩터스가 잭 라빈을 데려오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시카고 불스, 평균 9.8득점을 하고 있는 알렉스 카루소에게 1라운드 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팀의 에이스이자 몇 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라빈에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카고 불스 프런트는 아직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을 기다릴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것으로 보이고, 또이 라빈을 원하는 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샐러리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카드를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몇몇 팀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샐러리를 맞추는 작업, 그리고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1라운드 픽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성사가 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진득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평은 이렇습니다. 사실 잭 라빈 잘생겼고 슛잘 쏘고 득점 능력 좋죠. 하지만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득점으로 인한 팀의 파생 효과가 적고 또 맥스 계약도 길고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요소인데다가 수비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팀의 수비에서는 되려 마이너스라고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뭐 워크 에틱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요즘은 짜증도 부쩍 늘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장점만 보고 혹하고 달려들면 아마 팀의 플랜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그레이디딕이 905와 사인을 하면서 앞으로 G리그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스칼 시아캄, 노먼 파웨, 말라카이 플린 등 랩터스의 신인들이란 무조건 거쳐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905에서 담금질을 통해서 그레이디딕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라카이 플린, 그 활약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탈모입니다. 말라카이 플린 98년생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머리가 요즘 휑해지고 있는데요. 이 NBA에서는 머리카락을 받치면 농구를 잘하겠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라카이 플린 이 머리카락을 받치면서 농구를 잘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탈모인들의 나이가 트레이 형이나 제일런 석스를 보면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스케줄이지만 상대들이 좀더 강해졌는데요. 클리블랜드, 네츠, 선즈, 그리고 뉴욕 닉스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뉴욕 닉스가 아닌 피닉스 선즈인데요. 현재 브래들리 빌이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듀란트 부커 듀오가 도합 60 득점을 해주면서 10승 6패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빌이 결장했고 또 홈에서 맞이하는 만큼 랩터스에게는 이 낮은 찬스이지만 그래도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을 때 확실히 이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